아침에 더웠어요. 지금도 더워요. 이상해. 여기가 북쪽인데도 또 여기가 홋카이도 중에서도 오호츠크랑 가깝기 때문에 이게 찬 바람? 찬 공기가 많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하는데도 더워요. 아침부터 27도였어요. 지금이 8시 반 정도 된 시간인데 이제 시레토코 고코를 가보겠습니다. 저쪽이 고카목도가 시작되는 곳이에요. 고코예요. 근데 생각보다 작네요. 약간 연못 같아요. 호수라기보다는. 여기가 고카목도 트레킹의 마지막 종점이에요. 그래서 저렇게 지금 걸어서 온 거예요. 고카목이다. 이제 두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. 이제는 후레페 폭포라는 곳을 갈 거예요. 어디로 가는 거지? 후레페. 아, 이쪽이다. 후레페 여기. 후레페 폭포 있다. 이제 곰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방금 곰 출연하는 거 봤는데 어제 아침에 나왔더라고요. 좀 무섭다. 그냥 뭐 운명에 맡겨야죠. 이쪽으로 다행히 사람들이 꽤 다녀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날씨가 좀 흐렸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숲속에서 너무 햇빛이 쨍해서 무섭지도 않아요. 불곰을 봐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어디? 어디 있어? 어디? 이게 후레페 폭포.
아, 부산 기원했어요. 불곰 1단계 성공. 이제 오후에 2단계 있거든요. 거기가 좀 더 위험할 거예요. 이거 카레고, 이거 핫도그예요. 배고파서 이것도 시켰어요.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. 자전거도 빌릴 수 있나 보다. 여기 진흙이 있어서 이렇게 장화도 빌려줘요.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라오스호라는 곳을 갈 건데, 진짜 다행인 거는 저기 같이 내린 일행이 있어요. 버스 타고 오셨으니까 아마 버스 타고 가실 거예요. 그니까 불곰 협력 파트너예요. 이제 잘 따라가면 돼요. 이제 아주 잘 됐어요. 이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이제 전망 나쁜 것보다 이게 좋아서 기뻐요. 어디야?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고 있어요 지금. 진짜 말도 안 돼. 주라기다, 주라기. 주라기 공원. 이게 뭐야? 아씨. 이게 뭐야라는 말밖에 안 나와. 아, 사람. 되게 길다. 이렇게 몇 분 가는 거지? 몇 킬로지? 어?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죠? 아닌가? 어, 이쪽은 잘 해놨다, 길을. 아까 장난도 아니었어요, 진짜. 나무 덤불이. 어딜까? 이제 어? 아니잖아. 이건 네 번째, 이건 네 번째 늪인데.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? 아이고, 나온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엄청 큰데? 빨리 가고 싶다. 왜 안개가? 아, 이게 라오스어가 아니었어. 또. 아 뭐야? 아, 다 온 것 같다. 이번엔 진짜예요. 아. 엄청 크다.
사실 저기 안개 때문에 안 보인다. 가장자리가. 이 자연. 지금 불곰 협력 파트너의 한 명이 안 나오고 있어요. 버스는 2분 후에 오는데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. 빨리 나오세요. 발나무 걸고 싶다. 때리는 중. 아니 이 바위가 올라갈 수 있는 바위였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려고 저기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마 여기 분들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 같아요. 풍경이 엄청 좋은 것 같다. 이거네 워런커 이와. 그죠? 아, 안 올라왔었으면 아쉬울 뻔. 아, 저쪽에도 있네. 아, 꽤 크다. 갈매기 엄청 많네. 갈매기 똥 맞을 수도 있겠다.